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찬찬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담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한 해는 뭔가 새로운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그 이제까지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다 지나가고 정말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진정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말씀을 했느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여서 나온 거예요. 진실로 그가 관심이 있었던 영생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5절에 말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영생을 주고자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말씀해 오셨고 드디어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거에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나를 믿어라 라겠죠. 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기를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한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말한다면 그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를 말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하는 것이냐. 이 그 율법사가 이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했어. 그러니까 대답을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오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우리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다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도 알더라는 거예요. 아니까 대답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이걸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이것을 행하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신지를 아는 자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지도 못해요. 또 사랑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글로 돼 있고 그 글을 보고 글로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그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단 한 분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결탄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 눈앞에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을 봤어요. 하지만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 다 보여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서 가도 모세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세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앞에 섰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간 중 수없이 듣고 병난 사람 주위에 여러분 수없이 보셨고 들었고 많은 이적과 표적의 소리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믿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바로 모세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던 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하시고 또 그 율법사에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알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벌써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착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잘 알고 무슨 말씀 변경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입으로 줄줄줄줄 착착착착착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영생은 어디서부터 얻어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감동으로 주실 때 너무 회개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구나. 정말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정죄 판단이 있으면 바로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모임 속에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의 관계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그 상대 영혼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영혼은 함부로 대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피를 흘릴지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생각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은 어떨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 거반 맞아서 죽게 되어진 자, 그를 돌아보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 강도 만난 자, 왜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자를 말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어지고 그를 버렸어요, 길에다가. 이 강도 만난 자의 강도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건 실질적으로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도짓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율법으로 때려서 율법에 짐을 지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가운데서 거반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입었어야 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랑은 어디 갔는지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애쓰다 보니까 옷도 다 벗겨지고 거반 죽게 되는 피투성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다고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길에 나가서 전도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 문을 막고 있고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배나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이유로, 성경 지식이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율법에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교회의 어떤 정책에 어떤 가르침에 무조건 굴복하고 매이게 하는 거,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평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죄를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족함,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 애쓰는 게 어떻게 표출이 되어져요? 오라 그러는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또 이제 새해를 믿음 안에서 정말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 살리라 하기 때문에 이 신년에 또 금식하는 교회 많아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막 뭔가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잘 되던가요? 저 참 많이 금식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그 평강으로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행위도 나를 자유하게 안 합니다.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만난 건데 요 마귀 짓을 믿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라고 한 십자가는 가벼운 멍에예요. 그분이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멍에를 진다는 건 믿음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 그분만 믿고 가는 거,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분만 따라가는 거, 그게 내 몫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직 그냥 다 내려놓고 믿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고 여리곤 무엇을 말하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곤은 헤롯 왕의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궁전이 있는 곳이어서 거긴 장사꾼들이 모였어. 부자들이 많이 자기의 별장을 지어놓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아주 금은보화 많은 것들을 사고 파는 장소가 여리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침군하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무너뜨렸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여리고성 다시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여리고성에 궁전이 들어서고 헤롯 왕의 궁전이 들어서고 참 그곳에 아주 부귀영화의 그 쾌락을 즐기는 곳으로 변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그곳이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강도가 심했어요. 왜? 돈을 들고 가는 사람 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강도 짓하기에 아주 딱 좋았죠.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인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뭔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얻고자 하면 반드시 뭘 만난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정말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 바깥에 조금만 나아가서 뭔가 세상의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강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옷이 벗겨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믿음 바깥으로 나아가니까 옷이 벗겨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는 그 옷이 벗겨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옷이 벗겨지니까 조금만 주의 십자가를 벗었다면 옷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가 옷도 벗겨지고 거반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 나오실 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어휴 주여 아버지 나 이렇게 맞았어요 저렇게 맞았어요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세상에서 얻어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건 승리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해서 평강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돌아와서 승전가를 막 자 제자들이 두 명씩 다 70명을 내보내더니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한 거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여야 해요. 예수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더이다. 병든 자가 일어나더이다.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 교회가 바깥에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주신 그 생명의 능력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뱀과 전갈을 밟고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을 들어와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한 주간에 이렇게 내가 승리했어요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다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예배에 나아가는 거 그냥 억지로 나와서 그냥 그 앞에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뭐해요 뭐해요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았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지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아온 영혼들을 더 두들겨 패서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영혼들이 교회 가서 시험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가 이렇게 맞아서 죽게 되어진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라 그러세요?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을 내가 풍성하게 얻은 자로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떤 주일날 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매일매일 그분을 찬양하는 거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18절을 보니까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흰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자기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주님이 지시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산 믿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은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죄의 수치가 가려지는데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고 모여서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모여서 있지만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사마리아인이 발견한 강도를 만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정말 강도를 만난 자인지 아닌지 내 주위에 있는 내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 강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왜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니까. 자, 그 말씀은 믿음에 온전히 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나 믿었는데 나 교회 열심히 했는데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매일 기도도 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 그분의 의로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의로 살 때 의에 순종하는 자가 되죠. 의에 순종하는 자는 예루살렘에 거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내 의가 내 생각이 또 내 방법이 그래서 내 길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죄의 마음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한 게 되어진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다는 이 믿음을 떠났다는 이 말은 자기 정욕을 따라서 살고자 그 여리고로 갔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거 나 필요해 이런 게 필요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세상에 여러분 앞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내 생각 속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 하나예요. 나를 믿어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만 해보시면 돼요.
정말로 그것만 해보시면 그냥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고자 하시면 주셔요. 하지만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고자 해도 얻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나는 그 나라와 의만 과하는 그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자로 있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 정말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서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주님이 식탁을 내시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이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삶이 바로 이 강도 맞는 자가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해놓고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그냥 갈 뿐입니다. 뭘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가라 한 그 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하니까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라 그런 대로 그냥 하면 순종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가 정말 그와 같이 맞고 죽어졌을 때 거반 죽어갔을 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은 다 피해서 갔어요. 그 오늘날에 이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역자들이 되겠죠. 지나갔어요. 왜? 그 더러운 자를 만졌다가 내가 더럽혀지니까. 왜냐하면 사체를 만지면 더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있거든.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또 레위 지파도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도. 이 레위 사람 누구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옆에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가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을 살릴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저로 말미암아 더럽혀질까 봐 피해가는 자. 그들은 율법은 잘 지키고 그들은 교회 생활은 잘 하고 있고 남들에게는 보여지는 거룩한 모습은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디에 가셨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고통하는 자들이 있는 곳, 흑암이 있는 곳. 그렇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말씀, 납달리 그 흑암이 있는 곳에 그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했다라는 거 바로 흑암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어둠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외면해버렸어요. 여러분, 2018년은 정말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기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실 수 있는 참 포도주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바로 그 피 흘림이다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의식을 율법으로 주시고 이제 율법 가운데 오셔서 그가 자기 피를 흘려서 영원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상처에 부은 것은 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마귀의 정죄에서부터 그 사망 권세에서부터 이제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싸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싸매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싸매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싸매주신 생명으로, 그 피로, 그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의로운 삶,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싸매서 어디에 태웠어요? 나귀에 태웠어요. 누가 탄 나귀? 예수님이 타신 나귀.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는 그 제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한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나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나귀에 태워져서 들어갔죠. 거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나귀에 태운 것은 바로 우리에게 태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을 태운 나귀여야 되니까 겸손의 종이 되어진 자는 예수님을 태운 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저 지성소로 들어가셨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나귀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예수님을 그 등에 모신 자,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이 죽어가는 자를 얹혀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정말 그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도록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은혜 주셨는데 내 옆에 죽어가는 자들,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냥 짓눌러서 그렇게 만드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죄 없다고, 무조건 다 죄 없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정죄하고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또 그래서 정죄받고 그래서 상처 있고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건 그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 누구에게로부터 정죄받지 아니하도록 이제 너는 자유하는 자가 됐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평강은 없고 다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냥 보여지는 은혜, 나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음성 들었어요, 뭘 봤어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지,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너는 내 사랑을 받으라, 그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싸매주신 예수님, 그 포도주와 기름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을 때 그 기름 부음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입에서 뱉을 때 이 독이 나가요. 여러분, 독이 나갑니다.
상대는 찔려요. 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짓을 해요? 함께 살아야 할 자를 내가 왜 죽이는 입술이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살려야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뭐 음성 듣고 예수님 잘 만나고 뭐 환상 보고 한다 그러면서 남을 죽여요. 제사장과 레인이 바로 그와 같은 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는 거예요. 누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고 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고 매일 그 말씀 앞에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한 가정에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교회? 더더군다나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내 사랑하는 자식 이거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한 그 요구, 그를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요. 여기서 말한 주막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왜? 죽어가는 자, 상처받은 자, 고통하는 자, 굶주린 자, 교회밖에는 그들을 살릴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셨어요. 두 데나리온이 못 가요? 둘? 이 증인 숫자예요. 둘이. 근데 이 둘이라는 알파벳의 배트라는 단어는 아들의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한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면 복음은 이래요. 말로 해서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임했으면 내가 그 복음이 내게서 나갈 수 있는 빛이 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고 아멘?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나타나면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살렸는데 교회 와서 오히려 더 상처 입고 더 덧나서 더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우 내가 교회 가봤는데 어우 누구 장로 때문에 어우 누구 목사 때문에 교회 다시 싫은 안가 뭐 조사했더니 기독교인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도가 낮더랍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도대체 믿는 자들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불교보다도 유교보다도 한국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낮아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애통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울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게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데 교회가 어떻게 이와 같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낮아지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맺은 결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 2018년 정말 저와 여러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생명의 빛 내 안에 가진 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희가 부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했느냐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한 말, 행동 이것에 대해서 선악과는 다 판단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세요. 생각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걷든 무슨 행동을 했든 무슨 말을 했든 다 기록됩니다.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기록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말을 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겁 없이 정죄하고 겁 없이 그렇게 뱉어내세요? 회개할 때 지워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지워집니다. 주님 보좌 심판할 때 다 내 입으로 직고하게 돼 있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무익한 말 하지 마세요. 우리 2018년은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정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될 수 없으면 그냥 주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건 아무도 그 일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치는 게 바로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없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쑥쑥쑥 올라오는 게 나예요. 근데 실제로 그건 내가 아니라 죄예요. 죄. 죄의 사람. 정욕의 사람. 육체의 사람. 이건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는데 진정한 내 옷이 누구냐? 율법을 주신 의미는 뭐냐? 영생은 어떻게 얻으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 얻고자 기다리시는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치 아니하면 그 피값을 나에게 찾으십니다. 나 때문에 어떤 영혼이 죽었다면 그 피값 반드시 나에게 찾습니다.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나는 하면 안 돼요. 나를 실족시키게 하는 다른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면 그 빈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와요. 하지만 그 사람의 머리에는 저주의 숯불이 얹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받기 원하세요?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2018년 이 복, 여러분의 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진정 이 말씀 받으시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옆에 누구 데려다 놨으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또 붕대로 싸매고 나한테 데려다 준 사람이구나. 두 데나리온을 나에게 그래서 주셨구나.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 일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믿음의 마음으로 올 한 해 2018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지 않겠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건 100% 주십니다. 정말 주님 너무너무 좋으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값지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내가 바로 지나간 제사장이었어요. 내가 그냥 지나간 레위인이었어요. 입으로만 주님 믿는다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입에서는 독을 발했고 사람들을 저주했고 그리고 미워했고 주님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포도주를 기름을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대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만나준 것처럼 저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와 같이 겸손의 나귀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주 앞에 진심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 영생을 얻고자 해서
정말 교회 나가고 영생을 얻고자 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 바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우리가 행위로는 그리했을지 모르나 아버지여 정말 우리 심령에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그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인도한 것처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잘못 믿었던 걸 회개합니다. 잘못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정죄의 입술이 판단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을 품어내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두 데나리온 그 주님의 양식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냐면 결단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정말 주님 2018년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상처 입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고 매인 자들에게는 풀어짐의 역사가 갇힌 자에게는 그 옥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바되어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2018년 올 한 해도 늘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함으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이 될 수 있는 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 앞에 드린 모든 것 받으시옵시고 저들을 복에 복을 허락하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기름부음이 저들 심령 속에 임해서 신령한 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나라와 을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만사 형통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저들 가운데 영원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